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습니다. 내일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, 제주 산간과 강원 산간 지역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. 이 눈이나 비가 그치고 나면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고요. 수능일인 모레 아침엔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등 입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. 내일 서울, 경기, 강원도는 낮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강원 산간 지역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. 충청과 호남 지역도 낮 기온이 10도를 조금 웃돌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. 또 충청과 제주 산간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다시 내리겠고요.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영남 지역 보겠습니다.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, 부산의 낮 기온은 17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,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. 이번 주 내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.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면서 춥겠고, 한낮에도 10도 안팎으로 꽤 쌀쌀하겠습니다.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